떠먹여 주는 운동 채널 관절 사용 설명서. 안녕하세요. 안쌤입니다. 오늘은 요청이 있었던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입니다. 오늘 할 스트레칭들은 평소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아주 꽉 뭉치는 근육들을 집중적으로 풀어줄 거예요. 그럼 같이 해볼까요? 그 전에 구독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? 자, 스트레칭은 30초씩 할 거예요. 10분간 같이 운동할 준비 되셨죠? 먼저 왼쪽 다리부터 갈게요. 준비, 고! 허리를 펴고 앉은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쭉 펴주세요. 그 다음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볼까요? 이렇게 하면 허벅지 뒷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시죠? 이때 주의사항은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. 허벅지 뒷근육이 골반에 붙어 있어서 짧아지면 허리가 구부러지는데요. 그래서 꼭 허리가 펴진 상태를 유지하세요. 조금만 더 쭉 늘려주시고요. 오케이, 그만. 자, 오른쪽도 할 거예요. 준비, 고! 똑같이 허리를 펴고 오른쪽 무릎을 펴세요. 그 다음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볼까요? 이렇게 하면 허벅지 뒷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시죠? 이 근육은 많이 앉아있으면 짧아지는 대표적인 근육인데요. 허벅지 뒷근육들이 짧아지면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허리 디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그러니 잘 늘려줘야겠죠? 오케이, 그만. 다음은 여러분들의 다리를 저리게 만드는 이상근 스트레칭입니다. 왼쪽부터 갈게요. 준비, 고!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에 올려 4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. 이때도 허리를 곧게 펴주신 후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세요. 그럼 엉덩이 쪽이 시원해지시죠? 이 근육 역시 스트레칭 할 때 허리가 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체를 숙이는 게 좋습니다. 조금만 더 참으세요. 오케이, 그만. 자, 오른쪽도 가볼게요. 벌써 다리에 피가 통하는 느낌이 드시죠? 준비, 고!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려주시고요. 똑같이 허리를 하실 수 있는 만큼 편 후 엉덩이가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있는 지점까지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세요. 그럼 엉덩이 쪽이 시원해지시죠? 이상근 아래로 다리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는데요. 이상근이 단축되면 신경을 압박해서 다리가 저릴 수 있어요. 그러니 잘 풀어주세요. 오케이, 그만. 다음은 흉추를 펼 거예요. 준비, 고! 엉덩이를 최대한 의자 끝으로 넣어주시고요. 두 손에 깍지를 껴서 뒤통수에 놓으신 후 양팔을 벌려주세요. 그 다음 그대로 가슴이 펴지도록 뒤로 젖혀주시면 됩니다. 이대로 유지할게요. 호흡은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세요. 흉추가 잘 펴져야 목과 허리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. 시원하시죠? 오케이, 그만. 다음은 흉추 회전입니다. 왼쪽부터 갈게요. 준비, 고!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잡으신 후 몸통을 왼쪽으로 돌려볼까요? 그 다음 가슴을 쭉 펴주세요. 이대로 버틸게요. 이 흉추 회전 동작이 정말 중요한데요. 척추의 관절을 해부학적으로 보면 허리보다 흉추에서 몸통의 회전이 나와야 하는데요. 등이 굽은 분들은 흉추가 회전되지 않아서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. 그러니 잘 풀어줘야겠죠? 오케이, 그만. 자, 오른쪽도 해볼게요. 준비, 고!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으신 후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. 그 다음 가슴도 쭉 펴주시고요. 혹시 좌우 몸통이 돌아가는 정도가 차이가 나시나요? 좌우의 흉추 회전 정도가 차이 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. 안 되는 쪽을 조금 더 연습해주세요.
오케이, 그만. 다음은 목 앞쪽 스트레칭입니다. 왼쪽부터 갈게요. 준비, 고!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신 후 쇄골을 두 손으로 잡아주세요. 그 다음 턱을 든다는 느낌으로 턱을 들어주세요. 이때 주의사항은 머리를 젖히시면 안 됩니다. 꼭 턱을 든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. 그래야 목 뒤쪽 관절이 찝히지 않아요. 오케이, 그만. 오른쪽도 해볼게요. 이제 반았습니다. 너무 쉽죠? 준비, 고!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후 똑같이 오른쪽 쇄골을 잡아주시고요. 턱을 든다는 느낌 아시죠? 그대로 턱을 들어서 목 앞쪽 근육을 스트레칭해주세요. 꼭 스트레칭할 때 목 앞쪽 근육이 팽팽한 느낌이 있으셔야 합니다. 혹시 그런 느낌이 없거나 오히려 목 뒤쪽이 뻐근하시면 잘못하신 거예요. 오케이, 그만. 다음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승모근 스트레칭입니다. 왼쪽부터 갈게요. 준비, 고! 고개를 왼쪽 45도로 돌린 후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잡아주세요. 그 다음 머리를 오른쪽 45도로 내려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왼쪽 어깨를 쭉 내려주세요. 목 뒤쪽 근육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있으시죠? 오케이, 그만. 자, 오른쪽도 해볼게요. 점점 몸이 풀리시나요? 준비, 고! 이번엔 고개를 오른쪽 45도로 돌린 후 뒤통수를 왼손으로 잡아주세요. 그 다음 머리를 왼쪽 45도로 내려주시고요. 오른쪽 어깨도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. 어깨를 아래로 내리지 않으면 아마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. 그러니 어깨를 아래로 쭉 내린 상태를 유지하세요. 오케이, 그만. 자, 다음은 손목 통증 스트레칭입니다. 왼쪽부터 갈게요. 준비, 고! 왼손의 손가락을 잡아주시고요. 손목을 아래로 내리면서 팔꿈치를 쭉 펴주세요. 이때 어깨도 같이 쭉 내려볼까요? 그럼 전완 부위가 당기는 게 느껴지시죠? 이렇게 손목 스트레칭을 할 때는 손가락을 잡아주셔야 스트레칭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. 시원하신가요? 오케이, 그만. 자, 오른쪽도 해야죠. 준비, 고!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주시고요. 손목을 아래로 내리면서 똑같이 팔꿈치를 쭉 펴주세요. 어깨를 내리는 거 잊지 않으셨죠? 손도 저릿저릿하시나요? 그런 분들은 더 열심히 해주세요. 오케이, 그만. 자, 다음은 손목 통증 스트레칭 두 번째 동작입니다. 왼쪽부터 갈게요. 준비, 고! 이번엔 왼손에 모든 손가락을 접어서 주먹을 쥔 후 오른손으로 왼주먹을 잡아주세요. 그 다음 손목을 아래로 내리면서 팔꿈치를 쭉 펴볼게요. 어깨도 내려야죠. 이번에는 손등 위쪽과 전완 부위가 당기시죠? 첫 번째 스트레칭과 꼭 같이 해주세요. 두 스트레칭은 세트입니다. 오케이, 그만. 오른쪽도 해볼게요.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준비, 고!
오른손에 모든 손가락을 접어주시고요. 왼손으로 주먹을 잡고 손목을 아래로 내리면서 팔꿈치를 펴주세요. 어깨도 아래로 쭉 내려주시고요. 시원하시죠? 키보드나 마우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꼭 하세요. 두 번 하세요. 아시겠죠? 오케이, 그만. 자, 마지막은 간단하게 의자에서 할 수 있는 교정 운동이에요. 준비, 고! 팔꿈치를 구부린 후 양 옆으로 팔을 벌려주세요. 그 다음 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날개뼈를 모으셨다가 팔을 올려볼게요. 이때 주의사항은 팔이 움직일 때 머리는 딱 고정하셔야 합니다. 이렇게 등 근육을 수축 이완하면서 혈액순환도 되고 목 교정 효과도 있으니 열심히 따라해주세요. 셋, 둘, 하나, 수고하셨습니다. 궁금한 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여러분들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너무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